시리즈 오늘은 크로우를 접어볼게요. 크로우 빵빵이는 구겨져도 귀여워요. 크로우를 접고 다음 시간은 샌디를 빵빵이 크로우 빵빵이 크로우의 미니카 크로우의 미니카 나이트 메카 크로우 크로우 크로우를 접어볼게요. 크로우는 몸통 빵빵이를 만드는 검정색 한 장 그 다음에 회색 조금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접어볼게요. 색이 보이게 위로 하고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네모 한 번 접고 펴서 방향을 돌려서 또 한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이렇게 네모를 접었으면 잠깐 옆에다 두고 회색 색종이를 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한 번 그 다음에 펴가지고 돌려서 또 한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펴가지고 회색은 접혀있는 선 4분의 1 한 장만 작은 사이즈 한 장 사용할 거예요.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자르고 가위 자를 때 손 안 다치게 조심히 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는 일반 색종이 4분의 1 작은 사이즈를 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두 번 접어주세요. 한 번 펴가지고 돌려서 또 한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가지고 여기는 회색이잖아요. 뒤로 돌려서 여기 흰색에 풀을 붙여주세요. 못 쓰는 종이를 준비를 해서 풀을 붙일게요. 올려두고 풀을 붙여주세요. 풀을 붙였으면 처음에 접은 검정색 색종이 위에다가 그대로 선에 맞춰서 가운데다 붙여주는 거예요. 검정색에 접힌 선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정 가운데에 회색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를 하나 붙였으니까 다시 한번 진하게 선이 진하게 되도록 네모접기를 선을 두 번을 진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됐으면 흰색이 보이게 돌려서 세모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두 번. 그 다음에 펴서 돌려서 또 세모접기를 또 한 번 해주세요.
다음에 펴주세요. 펴서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게 산처럼 하고 뒤쪽에서 눌러주면 돼요.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양쪽 옆을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모가 접어지거든요. 어려울까요? 세모. 산 모양의 세모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을 산 모양 꼭대기에 가져가서 중심에 맞춰주고요. 이렇게 가져가서 세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군데 다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뾰족한 부분을 또 여기 산 모양의 제일 끝부분에 가져와서 세모를 접고 세모 두 개. 그러면은 이렇게 또 뒤로 돌려가지고 또 산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반대쪽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너풀거리는 쪽이 위쪽으로 향하고 한 겹으로 이어진 쪽이 아래쪽으로, 너풀거리는 쪽이 위쪽. 여기 양쪽 뾰족한 부분을 접을 건데 이 너풀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너풀거리는 쪽이 이쪽 오른쪽으로 오게 이렇게 돌렸으면 여기랑 여기 위아래 세모를 접을 건데요. 어떻게 접냐면 세모를 여기는 짧게 사이즈가, 여기는 길게, 그리고 여기는 중심에서 중심선에서 0.5 정도 떨어졌어요. 안 붙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또 위쪽에서 여기를 잘 보면서 눈으로 잘 보면서 이쪽 반대쪽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0.5 떨어져서 이렇게 접을까요? 세모를 두 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또 위아래 세모를 접을 건데 밑에 접혀져 있는 그 선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밑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세모를 접을 건데 밑에 있는 부분이랑 일치시켜서 딱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접었으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위쪽이 좁고 밑에 쪽이 넓고 너풀거리는 쪽이 보이죠? 밑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날개 같은 거를 여기 사이에 넣을게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고, 검정색이 다 안 들어가고 나와 있잖아요? 걔를 한 번 더 접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접어서 지금 방금 접은 것도 이 사이로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 사이로, 세모 사이로 이 뾰족한 날개를
이 세모 사이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넣어도 여기 검정색이 많이 보이죠? 다시 한번 검정색을 또 한번 접어서 안으로 또 넣어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돌려가지고 또 여기 날개를 여기 이렇게 삼각형 사이에 이렇게 손으로 벌려보세요. 여기 이 사이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고, 여기 검정색이 좀 보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또 접어가지고 이 사이로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려워요. 여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사이를 더 넓혀주고, 이 날개 부분을 이 안으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은 다음에, 검정색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또 검정색을 접어가지고 반을 접고 이걸 살짝 또 들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짠!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세모로 접을게요. 이렇게 세모로 접을 건데 얼만큼 접냐면, 여기 좀 떨어져 있고 여기 끝부터 여기 끝에 거의 쳐진다고 보면 돼요. 이 끝이랑 이 끝이랑 거의 쳐진다고 보면 돼요. 세모를 접었으면 세모를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접은 이 날개 양쪽이랑 뒤로 돌려도 이 날개 양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는 것처럼 딱 붙여줘서 이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다 완성됐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 구멍이 있어요. 일로 풍선 빵빵이를 만들어주세요.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주세요. 아, 찌그러졌다. 풍선 빵빵이를 만들고 바람 넣어서 밑에 여기 네모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세울 수 있게 한 다음에, 짠! 풍선 빵빵이 몸체가 완성이 됐네요. 여기 세모가 접힌 부분은 옆모습이고요. 평평한 부분이 앞모습 얼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두고 완성, 빵빵이 완성. 뒤뚱뒤뚱 빵빵이에다가 이제 부리를 붙여볼게요. 크로우의 부리. 크로우의 부리는 이게 방구 이모가 미니카 접고 잘라서 버리는 거 모아놓은 색종이에요. 미니카 접고 남은 거. 여기서 색종이를, 부리를 만들 회색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쓰다 남은 색종이라서 사이즈가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가 부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사이즈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부리가 너무 크면 부리를 더 작게 만들어도 되고, 사용하다 남은 색종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의 네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기죽하니까 세모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세모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이
부리가 되는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혹시 사이즈를 알고 싶다 하면 5cm네요. 5cm에 색종이. 네, 꼭 5cm로 안 해도 돼요. 남는 색종이로 이렇게 네모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리를 만들 거예요. 산 모양으로 이렇게 두고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양쪽 다 중심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 거기다가 또 맞춰서 또 한 번 맞춰서 세모 꼬깔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볼까요? 이제 부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접었으면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여기 필요없는 부분은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잘라서 버리면 돼요. 잘라서 버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부리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접은 이 부분에 풀을 붙여서 붙이면 돼요. 이 부분에 풀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리에다가 크로우의 부리에 X표를 그려볼게요. 검정색으로 그려도 돼요. 화이트, 수정펜. 하얀색 수정펜, 수정액으로 X표를 그렸는데 검정색 사인펜으로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을 붙일게요. 맨 끝에 한 칸 부분에 풀을 붙이고 맨 끝에 한 칸 부분에 여기 풀을 붙였으면 빵빵이한테 붙여볼게요. 빵빵이에 부리를 붙이고 빵빵이 그 다음에 미니카를 접고 남은 잘라놓은 버리는 색종이 검정색을 가지고 크로우의 머리 부분 삐죽삐죽을 접어볼게요. 이거는 사이즈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접고 싶은 만큼 네모를 접어요. 사이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피면 네모잖아요. 이렇게 또 반대편에 또 세모를 또 접어주세요. 세모 또 이쪽도 세모 두 번을 접어주고요.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뒤집어서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짠. 크로우의 머리에 삐죽삐죽 완성. 여기다가 이제 눈만 그려줄게요. 두, 지금 방금 쓰자 남은 거 필요 없는 걸로 눈을 한번, 필요 없는 색종이 흰색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반에 접어서 한번 잘라서 눈 두 개를 동시에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눈 모양을 그려서 자를게요. 두 겹을 같이 자를게요. 두 장을 같이 잡고 자르는 거예요. 두 개, 눈. 블러 붙일게요. 블러 붙이고, 다른 쪽도 블러 붙여서 붙였으면 검정 펜으로 눈을 그릴게요. 크로우 빵빵이 완성.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